여러분들은 세차를 하실 때 뭐 본세차 또는 뭐 프리워시 어떤 과정을 먼저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에 도착해서 엔진 좀 열 시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휠 타이어인데 폼을 먼저 뿌려버렸어. 그래도 휠은 닦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거는 사실 앞에 사진이 바뀌었네요. 터틀왁스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투탑의 하나죠. 마프라이 휠인 타이어와 우리 터틀왁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많이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해 볼 거는 터틀왁스의 휠인 타이어 클리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프라는 500ml,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680ml인 가격이에요. 여기 적어져 있다. 680ml. 그래서 양이 조금 더 많고요. 가격대별로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는 게 터틀왁스의 휠인 타이어 클리너가 더 가성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이 브러쉬는 얼마 전에 입고된 프리미엄 듀플렉스 브러쉬. 이걸로 한번 세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샴푸를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염물도 좀 제거가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물기가 뿌려져 있다는 게 있습니다. 터틀왁스의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낙스랑 비슷하긴 한데, 근데 소낙스는 아래쪽을 좀 누르고 이렇게 돌려야 됐잖아요. 이 터틀왁스는 이 몸체의 위에 부분 여기 누르는 게 있어요. 뉴라고 되어 있는 이 화살표, 이 화살표를 누르고 돌리는 겁니다.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딱딱 소리 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분사될 때 여기 그냥 분사해 볼게요. 자, 약간 넓으면서도 가운데 부분은 폼이 많이 뿌려져요. 그래서 요 친구도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 주셔서 뿌리시면 좋고요. 마프라 트리거랑 다르게 마프라는 약간 직렬로 나가는 방식인데 이 친구는 옆으로 약간 살살 펼쳐지면서 뿌려집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뿌리시지 말고 좀 멀리서 뿌리시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휠이랑 타이어랑 어느 정도. 와, 저는 왜 폼 트리거 중에 이 폼 트리거가 제일 좋죠? 터틀왁스 트리거가 제일 좋아요,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친구는 이렇게 썼는데도 안 줄어들어. 바로 닦아볼게요. 터틀왁스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친구도 갈변이 정말 잘 나오는 친구인데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갈변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좀 비벼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휠 타이어가 차주가 세차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렇게 더럽진 않았는데 그런데도 갈변이 나와. 신기해. 그리고 너무 갈변을 세게 제거하지 마세요. 타이어는 고무이기 전에 여기 안에도 기름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공기랑 접촉하면 원래 산화가 일어난다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갈변을 막 심하게 제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제거를 했으면 타이어 드레싱제를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터틀왁스 휠앤타이어 클리너를 사용해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폼 트리거로 되어 있지만 폼으로 사용했을 때도 양이 정말 적게 느껴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보통 우리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갈변이 나오는데 이 친구도 당연히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렇게 막 역한 냄새는 나지 않아요. 와, 정말 잘 붙어있죠? 정착하신 분들이 이 터틀왁스의 휠앤타이어는 갤런이 없나요? 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물 뿌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번 바로 뿌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찾긴 해요. 브러쉬를 안 문지르면 안 되나요? 이게 보통 하시는데 우리가 폼 샴푸를 하는 그런 뭐에서 프리워시 과정에서도 지울 수 있는 오염물들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오염물들이 보통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트질로 지워야 되는 그런 오염물들은 반드시 미트질 필요한 것처럼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묵은 제품들은 당연히 이 휠앤타이어 제품 이런 제품들이 그 제품을 녹여주고 또는 세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브러쉬질을 꼭 필요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오염물들은 브러쉬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휠앤타이어 하실 때는 브러쉬질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휠앤타이어 제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터틀왁스 요거 앞에 디자인 바꾼 거는 좀 어색하다. 그전에는 사실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많이 팔리죠? 다음번에는 카샴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차를 하실 때 휠을 먼저 닦으세요? 아니면 타이어? 휠 타? 아, 뭔 소리야? 똑같은 말을 다시 물어보고 있네.